변호사님이 되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변호사님이 되려면? 사법고시 봐야죠. 고시 출신이세요? 아니면? 로스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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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쿨 아니야? 야, 로스쿨이 왜 외국 학교야? 아니야? 외국 학교. 로가 뭐야, 로? 로 다음에 하이 아니에요?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. 그 로가 로우 하이가 아니라 로우스쿨 하이 법! 법! 아, 저 못 배워서 그래요. 이거 무식하게 얘기해요. 저는 이해해 주세요. 저 못 배워서. 그것도 변호사님마다 분야가 있다 그랬는데. 네, 맞아요. 뭐 강력범죄도 있고. 네. 뭐 혹시 어느 쪽이에요? 전 주로 엔터를 하고 있어요. 엔터? 엔터? 네. 엔터 쪽에 전문이신데 오늘 경찰서 갔다 오셨다. 혹시 사건 있나요? 기획사랑 뭐 거기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가 그럴 수도 있고. 아니면 뭐 악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. 아, 악플? 네. 그래서 보통 그런 전반적인 관련 사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. 네. 그래서 오늘 갔다 온 건 이제 폭행 관련 해가지고. 오늘은 폭행? 네. 아, 폭행 맞았어요. 그러면 그 소속사 연예인 어떤 분이 폭행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? 뭐 연예인 DJ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. 많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맺고 하다가 뭐 그분들 있잖아요. 잘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때리기도 하고. 아, 그럼 안 돼. 때리면 때리는 건 그거는 저는 그거는 네. 합리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누가 네. 누굴 때리는 거예요? 그러니까 대표가. 대표가. 아, 아, 네. 아직도 그런 악덕 대표가 있습니까? 아직도 너무 있어요. 사실 친구들이 그 대표들이 항상 너 이 바닥에 계속 있고 싶지. 아. 너 아니면 내가 너 정도는 아무 활동 못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. 협박 협박.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. 그거 협박 아닌가요? 그렇죠. 협박. 그 협박이죠. 네.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고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거의 다 이겼거든요. 아, 네. 네. 근데도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비용이 나오고 안 됐으면 죽어요. 청구하겠다. 네, 억지로 나거든요. 네, 그거 달라고. 아, 갑자기 열받네. 아, 사기꾼들 많아요. 아직도 많아요. 네. 아직도 많아요, 아직도. 야, 어느 정도로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걸 비용을 쓰면 좀 그래도 네. 다행인데 엄마한테 돈 가져오라고. 맞아요. 너 키워줘. 오. 많죠? 네, 맞아요. 요즘 앨범 내는데 뭐 1억은 듭니다, 막 이러면. 오. 그리고 한 3천으로 만들어서 7천만 원 먹고. 막. 맞아요. 나쁜 사람들.